자, 강신홍 선수가 유격수고요. 선출 두 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네네. 걸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활동할 것 체계가 특별하죠. 그리고 저희 그 미리 저희 뭐 미리 독선을 까는 건 아닌데요. 네. 저 두 선출께서 네. 쇼시나 세컨이 주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참고로 알아주셨으면은. 네. 어차피 지금 쇼 쇼케이와 상당히 지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네. 현재로서는 쇼케이 기록이 멀뜩이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좀 네. 기대를 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네, 조합이라서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상식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플레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8 2.58 36 오, 좋은데. 자, 이번에는 463. 네, 현재까지는 이 조가 말이죠. 예상외로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드 출신이고 그 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그 숏케이처럼 그 좀 중더덕이 없는 플레이를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463 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61. 68! 68! 아, 생각보다 우리 그 코치님들 플레이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연습할 때 지금 계속 꾸준히 3초대를 찍었는데 본 플레이, 4번 플레이 전부 다 지금 2초대를 찍었고 2.5초 가까이 된 플레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아, 이게 두 분이 호흡을 지금 처음 맞춰보신 네. 것 같은데. 존 코치는 포수 출신인데, 역시 포수 출신인데 빼서 던지는 게 굉장히 좋아서, 사실 캐칭적인 부분도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당장 2루를 봐도 뭐 여기서 1등하고 이걸 떠나서 2루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야수 쪽 코칭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자화자찬이군요. 제가 실수하는. 코치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 서로의 플레이가 약간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게 끝냈으나 기록은 쇼케이와 어쨌든 간에 비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플레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출전 선수는 우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운영이사를 맡고 계신 김종호 선수와 그의 지인 송태희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운영이사 김종호입니다. 네, 호연건설의 송태희입니다. 호연건설에 재직 중이신가요? 아니요. 아, 팀 이름을 네. 말씀하신가요? 아, 두 분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친구끼리 스톤그룹이 플레이를 맞춰보게 됐어요. 소비자까지 이제 뭐라고 써있는데 나한테 처음 마시는 거라 부담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어쨌든 친구 사이기 때문에 호흡은 잘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자신만만하신데 네. 지금 이제 마지막 팀이에요. 지금까지 기록으로 봤을 때는 2초 초반대가 거의 우승권이거든요. 2초 18이 예. 예. 근데 본인들 기록 어느 정도? 한 명만 잡고 가겠습니다. 한 명만 네. 뭐 타켓으로 삼고 있는 팀이 있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만 살짝 좀. 그건 그 팀이요. 그 팀은 근데 지금 실패를 두 번이나 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연습하는 걸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팀도 엉망진창입니다. 호영건설에서 지금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출전한 세 팀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지난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런 플레이, 지금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세 팀이 나왔는데, 세 팀 다 엉망진창입니다. 87! 두 번째 시도 김종호 송태희조 두 번째 643 플레이 됐다. 56! 오! 자, 이번에는 463 플레이 김종호 송태희조 세 번째 463 플레이 3.15 자, 네 번째 마지막
3.15. 이 643 플레이 때는 계속 2초대를 끊었는데 463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3초대로 올라섰거든요. 아우 시공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세가지 여기 약간 아 오늘 처음 보셨나요? 이런 더블 플레이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연습이 부족한 탓이죠. 아 이게 좀 한 번도 맞춰보는 호흡이 아니니까 그게 조금 이게 뭐랄까 이제 미스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맞춰봐서 조금 버벅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 이제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아 뭐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네 지금보다 나아질 거. 아 지금보다는 네. 분명히 나아질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전을 하셔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셨고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6개 팀이 지금 출전을 해서 경기를 마쳤고요. 전체적인 플레이의 폼이나 다들 의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게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자세가 커지다 보니까 좋은 플레이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의욕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사실 지금 코치님이랑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네. 현재 기록이 제일 좋거든요. 쇼케이 기록이 네. 2.18초를 기록하는 최고 기록이었는데 네. 지금 사실 그거보다 빠르게 플레이를 한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빠르게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 선수건 엘리트건 네. 가장 필요한 게 아까 뭐 기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기본기와 더해서 어떻게 좀 더 플레이를 유연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팁을 뭐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우선은 제가 글로벌 있으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 평소에 공을 잡고 계속 이렇게 손에다 치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오른손의 감각이 공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네. 네, 그런 식으로 감각을 빨리 찾아보면은 내가 공을 잘못 잡았더라도 여기 오른손에 빨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을 더 빨리 뽑아서 던질 수 있는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군포 숏케이 아카데미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우리 코치님께서 직접 이제 수비 훈련을 해주시고 우리 또 대표님께서 투수 파트 네. 또 맡고 계시고 네. 자 다시 한번 여기 하단에 있는 군포 쇼케이 아카데미인가요? 정확한 명칭? 쇼케이 스포츠 베이스볼입니다. 플레이는 쇼케이 스포츠 베이스볼. 베이스볼.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 1, 2위 랭킹을 다투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과 좀 교류를 좀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계속 앞으로 네, 좋은 교류 계속 할 거라고 저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기전이 됐던 아니면 네네네. 뭐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네네. 그런 앞으로 계속해서 좀 플레이 활동을 부탁드리겠고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선출조와 비출조에 대한 그 페널티를 좀 적용을 했고요. 비출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선출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 결과 3위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부터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1위는 본 스트리트였나요? 팀 이름이? 본 파이터즈의 김상철 이정훈 선수죠. 축하드립니다. 1위 상품이 다이아몬드 글러브인데요. 시상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총괄 이사이신 최오림 이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1위를 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이런 영광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야구인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힘든 걸 취미생활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파이팅 하십시오. 네, 소감 한 말씀. 너무 뜻깊은 자리에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상품도 받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일단 또 집이 용인이에요. 그래서 먼 길 와서 네.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상품 받아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라운드 베이스볼 번창하시고 아주 코치님들이나 여기 관계자분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구장이 너무 좋아요. 구장도 너무 좋고 레슨장도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위 쇼케이 김수인 임정혁 쪽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기록상으로는 2.18이었기 때문에 최고 기록이었는데 선출에 대한 페널티를 약간 적용을 해서 네. 비출팀에게 1위를 양보를 하시고 네. 2위를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3등. 3위 팀은 김정호 송태희조인데요. 예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놀랐어요. 3등한 결과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명예를 살렸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쇼케이 다음으로 3등을 예, 했지만 다음엔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1등을 한번 늘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오늘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총 3팀 출전을 하셨는데 네. 선출 2팀, 비출 1팀. 근데 선출 2팀이 순위권 바뀌에요? 아,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운영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는데 뭐 그래도 저희가 3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체면은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품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는 수비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가 지금 예상하건대 홈런왕 아닌가요? 네, 홈런왕이죠.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10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일정들이 밀렸는데 홈런왕대도 마찬가지로 전에 너무 이렇게 홈런 개수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오고 좀 타격이 좀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좀 그 과감히 좀 수치를 좀 낮춰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기 지금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홈런왕 대회 때 아직 지금 영상이 업로드 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업로드 돼 있겠죠 이미. 네, 그렇죠.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홈런도 하나도 안 나왔고 그 당시 안타도 한 개 나왔고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낮추실 생각이신가요? 네, 좀 낮추고 그 뭐 투수왕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생각보다 투수왕이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투수왕에서는 뭐 3개씩 들어가고 근데 이제 홈런왕에서는 너무나 좀 저조한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수준을 수준이 아니라 경기 규칙을 좀 더 완화시켜서 좀 많은 선수들이 상품을 타갈 수 있도록. 지난번 그 대회 때 경품이 어마무시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루이빌 슬러거 신품인 그 방망이. 그렇죠. 네, 이번에도 유사하게 상품이. 아, 그렇죠. 아, 똑같은 상품은 아니더라도 저희 홈런왕은 이제 배트로. 그럼 그 정도 퀄리티가 계속 유지되는 선수로. 아,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그 홈런왕, 투수왕, 뭐 수비왕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제한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출전 제한이? 아, 출전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그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을 하시고 팀명과 이름 여기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밴드 주소가 나오고 있고 그거를 기록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밴드 가입을 하고 밴드 가입을 한 상태에서 출전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출전 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출전할 수 있는 거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 아, 예, 그렇습니다. 아,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출전 신청을 받으시면 되고 10월쯤에 지금 이제 홈런왕부터 다시 투수왕 또 수비왕으로 또 계속 그렇죠. 이게 애뉴얼하게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올해 연말에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반기는 챔피언을 가리는 아, 그러면 그 대회 출전했던 분들끼리 모여서 파이널 형태의 그 최종전 뭐 왕중왕전 이런 개념에 그때는 또 상품이 더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뭐 혹시 뭐 자동차를 주고 그러나요? 아, 그런 건 아니야. 요즘 코로나인데 너무 힘들어요. 김정은 운영이사님 제가 자동차를 주냐니까 눈이 빠짝 뜨시는데 그래. 저희가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이렇게 지금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네. 코로나로 요즘 많이 힘드신 가운데 우리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을 또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프로야구까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이런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컨텐츠 그리고 뭐 레슨 영상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뭐 용품 관련된 또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조만간 뭐 게임 동영상도 영상도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운영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